7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특별한 울림파티 초대석. 네, 여러분들 길을 가다 보면 안타까운 벽보 보는 일 많습니다. 귀여운 고양이 사진이 붙어있는 이 종이에는 주로 생김새와 품종, 전화번호 같이 이런 정보들이 적혀있곤 하는데요. 바로 잃어버린 반려묘를 찾는 안내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고양이를 찾아드린다고 나서는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캣탐정 조성민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캣탐정 조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울림파티 청취자 여러분들께 캣탐정이 네. 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통칭 고양이 탐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집을 나가거나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고양이 탐정이라고 하면 네. 뭔가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아, 네. 이런 별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름은 스스로 지으시게 된 건지 아니면 이 일을 하다 보니 저절로 만들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가장 다른 이제 먼저 시작한 탐정님들도 계시는데 이제 각자 이제 그 활동명들이 다 있으시다 보니까 네. 그냥 한번 이렇게 해서 해볼까 하는데 굳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고양이 탐정이라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조성민님 말고도 더 많이 있다는 몇 분 계십니다. 그렇군요. 정말 저는 생소하지만 또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아실 법도 할 거군요. 네, 맞아요. 네. 네. 실제로 그러면 고양이를 잃어버린 분들이 의뢰를 많이 해 주시나요?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요즘 같은 경우에 창문도 많이 열어놓고 해서 네. 나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하루 일평균 한 두세 건 정도씩. 어머, 두세 건이나 의뢰가 네. 들어오군요. 그럼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신 계기 이것도 참 궁금한데요.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요. 저도 이제 원래 그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고양이를 키우면서 그 길고양이들도 돌보는 캣 데디 역할을 하고 네. 있다가 어떻게 우연찮은 기회에 저희 그 네, 아는 분 만나게 돼서 이렇게 해서 예, 하게 됐어요. 그 권유로요. 네. 그럼 원래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셨군요. 예,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그럼 길고양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밥을 주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시고 언제부터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다들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는 막연히 좋아하기만 하다가 정작 제가 키우다 보니까 점점 그 길에 있는 아이들도 눈에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딱한 경우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을 챙겨주고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네요. 길고양이들이 참 딱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네. 반면에 길고양이들에게 밥 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네. 뭐 고양이들에게 밥을 준 거에 거기다 뭐 약을 탄다거나 뭐 바늘을 넣는다거나 네. 정말 심각한 그런 사태들도 많이 봤는데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가슴 철렁하실 것 같아요. 정말 화가 좀 많이 나요. 예. 그리고 그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입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처벌 받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TV에서 볼 수 있는 그 유기동물 구조팀 네. 아니면 훈련사 뭐 이런 분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신 건지 아니면 혼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원래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네. 캣 데디를 하면서 원래 직업이 따로 있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이렇게 좀 말이 그 이야기가 길어지겠지만 네. 그 아이를 구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 뭐 그렇게 좀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고양이를 길에서 구조를 하게 됐어요. 네. 네, 길에 이렇게 위험하게 있길래 구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알고 보니 그 고양이가 주인이 있던 고양이였고 네, 경찰서까지 가게 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아이가 저희 집에서 방충망을 뚫고 탈출까지 하게 된 그냥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었죠. 네. 그래서 한 열흘간 진짜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 아이만 찾는데 주력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크게 뭐 그걸 못하다 보니까 그 일산에 고양이 대모님이 계세요. 네. 네, 그분이 이제 소개를 시켜주셔서 그 고양이 탐정님을 만나게 되고 네, 그래서 같이 찾으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다 보니 그분께서 저한테
한번 해봐라. 어. 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우연히 고양이 탐정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나게 돼서 예, 예. 그분의 권유로 네네. 직접 그 일을 뛰어드시게 된 네. 거군요. 어, 그분이 이제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맞아요. 어, 어떤 부분을 이제 또 가르침을 받았는지 그때 좀 궁금하네요. 그 전에도 원래 그 길고양이들 구조도 이제 많이 했었고 또 아는 분들 고양이도 또 찾아드리곤 했었는데 네. 그 스승님이 이제 저희 새해된 탐정님이라고 하세요. 예. 네. 근데 그 저희 스승님께서 저한테 이 일을 해라라고 했을 때 전 처음에 이제 아이 제가 뭘 합니까라고 했는데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처음에 네. 직접 현장 경험을 하게 되면서 기본은 기존에 갖고 있던 저의 이제 스킬 플러스 그분에게 이제 좀 더 세세하게 네, 찾는 법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찾은 이후에 아이를 유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좀 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다듬을 받았죠. 네. 네. 고양이를 이렇게 추적해서 찾아낸다. 이게 솔직히 상상이 네.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아, 네. 이거를 찾게 되는 그 경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만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보통 이제 일이 아이를 잃어버린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람의 시선으로 찾고 계시거든요. 네. 예. 네. 근데 그렇게 찾으셔서는 절대 못 찾으시고요. 일단 내가 먼저 고양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만일 내가 고양이라면 여기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숨을 것인가? 그렇게 기준으로 잡고 찾게 되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좀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고양이가 아니고 나는 사람인데 네. 어떻게 고양이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먼저 서 있을 때 보는 이 시선. 시선과 앉아서 볼 때 시선이 많이 달라 보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앉아서 봤을 때 조금 더 많이 보여요. 안 보이는 게. 그리고 평균적인 건데 뭐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이제 뭐 아이들이 나갔을 때 현관을 나가면 왼쪽이나 오른쪽을 택할 때 평균적으로 오른쪽을 택한다던가 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을 만났을 때 올라가기보다는 평균적으로 내려가는 걸 택한다던가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아이를 추적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해서 네. 찾아내는 거죠. 와, 오늘 고양이 탐정 조성민님 모시고 초대석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찾기의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혹시 반려묘 키우고 계시는 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많이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탐정님의 신청곡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네, 그 서태지 아이들의 컴백홈. 네, 집으로 집 나가는 네, 고양이들 다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에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접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자 이제
하시오. 터질 것 같은 내 십자가 날 미치게 만들 것 같다지만 난 이제 깨달 아싸 아싸 날 사랑했다는 것을. 네, 이보크님께서 와 이런 초대석 좋네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요. 또 가구나라님께서 저도 집이나 공장 앞에 길고양이들을 위해서 밥그릇 놓으려고요. 편의점에서 고양이 그려진 캔을 사놨는데 길냥이들에게 좋은 특식 같은 게 있을까요? 참치라든가 고등어라든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진희지님께서는 고양이 탐정이라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가구나라님께서 고양이들에게 밥을 좀 주시나 봐요. 혹시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특식? 또 건강에 좋은 거? 그런 것들 좀 있을까요? 아까 저 참치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네. 사실 별로 좋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고양이들이 기본적으로 신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짠 음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짠 음식. 네, 차라리 그런다면은 뭐 인터넷 같은 데에서도 고양이 사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사료를 줘서 사료를 먹이는 게 훨씬 좋고요. 그래도 조금 더 먹이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캔으로 되어 있는 고양이 전용 간식 그런 걸 먹이는 게 좋죠. 그러면 고양이 전용 간식이라는 거는 간이 안 된 그냥 네. 재료 네. 본연의 맛을 내는 그런 거겠군요. 직접 먹어보니 비렸습니다. 아, 네. 드셔보셨어요? 네. 궁금해서. 아, 사람이 먹어도 별 다른... 없죠. 아, 그렇죠. 네네. 아, 정말 깜짝 놀랄만.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네. 강아지는 뭐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지 아니면 집에서 나가더라도 주인만 보고 쫓아다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나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고양이들이 왜 탈출을 하게 되고 또 탈출을 하면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지 이 문제부터 좀 궁금해요. 네. 고양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고양이라는 아이들은 강아지랑 다르게 영역 동물이에요. 네. 그래서 네, 자기 영역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한 애들인데 반면에 호기심도 또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창밖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창밖에 바라보길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 사람으로 지금 TV 보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밖에 막 네, 움직이는 것들을 그냥 그렇죠. 쳐다보고 있군요. 네, 새 날아다니는 새도 구경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하는데 그건 자기 영역 안에서 이제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지만 어떻게 실수로라도 밖에 이제 나가게 됐을 때 그때는 일단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다 보니 청각, 후각, 시각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예, 그때부터 애들이 멘붕이 오죠. 그러면 숨기 시작합니다. 예, 강아지가 그러니까 집을 경우, 찾으려고 예.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어딘가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 있겠다 네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하다못해 자기 집사님을 봐도 잘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 밖에서 보면요. 예. 굴러도 대답 안 하고 안 오고 오히려 도망가고. 그래서 그 찾은 뒤에도 유도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고양이의 특성이 완전히 진짜 강아지랑 다르네요. 그러면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집 문을 열어놓으면 알아서 산책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알아서 들어오는 경우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네. 만약에 아파트라든가 뭐 빌라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스스로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죠.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뭐 1층 주택이라든가 전원주택 같이 돼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종종 들어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혹시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집 주변에 집에서 안 입는 옷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놔두시고 그다음에 아이 그 화장실 모래 네. 놔두시면 아이가 스스로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개냥이라고 해서 네. 강아지 같은 고양이들도 좀 많아지더라고요. 원래 저는 고양이는 산책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가끔 보다 산책을 하는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런 고양이들은 약간 특성이 다른 건가요? 어차피 그건 타고나는 성격인데 전 사실 반대합니다. 아, 고양이가 산책하는 건 반대세요? 네. 어. 왜냐하면 네. 강아지들이랑 다르게 고양이들은 전염성 질환이 굉장히 취약해요. 아. 네, 그렇게 진화를 한 아이들이라서 네. 물론 나갔다 들어오는 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자유롭게 사니까 너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네. 결국은 외출량이라고 하는데 외출량의 끝은 실종 내지 사고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출을 시키는 거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고양이들을 키우는 반려인들은 대부분 그냥 집에서 네네. 키우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집에서 잘 키워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 그렇군요. 권은정님께서 탐정님 힘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요즘 많이 힘드신가요? 아, 요즘 너무 바빠는데 어떻게 아시네요? 잠을 잘 못 자요. 아, 그러시군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양이 탐정으로서 일을 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고양이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 세 개 정도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극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네. 유튜버 으띠라는 분이 계세요. 으띠. 네네. 네. 근데 그분이 그 서울에서 구조를 해서 길냥이를 구조를 해서 저 지방으로 입양을 보낸 아이인데 그 아이가 한 달 만에 이제 그 집에서 탈출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곧장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보름이나 지난 뒤에 이제 연락을 받으시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저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가서 근데 사실 다른 탐정님들은 다 안 간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집고양이도 아니고 날짜도 보름이나 지났고 그리고 예, 어디 있을지도 사실 모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근데도 이제 저는 그때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지만 제 친구 탐정과 함께 같이 내려가서 네. 그때 그 유튜버 그 구독자분들도 몇 분이 오셨었거든요.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그 다 정해놓고 찾고 하다가 결국은 3시간 정도 만에 찾았는데 오. 찾았는데 이 아이가 유도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그 집사분들이랑도 한 달밖에 안 살았으니 그 사람이 자기 주인이라는 것도 전혀 인식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 2시간을 넘게 대치를 하다가 결국은 직접 손으로 포획을 하는데 예, 정말 많이 깨물리고 지금도 흉이 있습니다. 그 응급실까지 갔었던. 아, 그래요? 예,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고양이들이 좀 당황해서 좀 공격같이 예, 깨물니다. 아, 핥히고 깨물고. 핥히고 깨물고. 네, 네. 그럼 좀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방어인데 예, 저희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야속한 녀석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어찌 보면은 너무 허무하거나 쉽게 찾은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네. 연락을 받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도착하면 이제 도착을 해서 전화를 드렸죠. 저 도착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했는데 먼저 발견한 거예요. 아, 네, 아이를 먼저. 그래서 바로 발견. 네, 찾았어요. 빨리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냥 곧장 들여보낸 경우도 있고. 어. 제일 안타까운 건 사실 아까도 그 외출량이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외출량이를 찾아달라고 해서 네, 부산까지 내려가서 찾아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가 이제 로드킬 당해서. 어머.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외출량이는 절대 반대예요. 외출량이들. 네. 그러면은 그냥 길에서 사는 고양이들과 이제 집에서 살던 고양이는 습성이 달라서 외출하게 되면은 당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네. 이제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테니까. 네. 그래서 사고를 많이 당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제 반려묘를 키우는 반려인들이 고양이를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혹시 뭐가 있을까요?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혹시 아이를 만났을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좋아하는 간식이라든가 네. 그리고 꼭 그 아이를 이동할 수 있는 케이지를 준비를 해서 다니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깊고 어둡고 구석진 곳.
깊고 어둡고 구석진 곳.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숨을 때 절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곳을 주로 찾아야 하는데 사실 그때 이제 필요한 지금 미리 이제 준비해 놓으시면 좋죠. 딱 두 개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셀카봉. 셀카봉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후레쉬 좀 성능 좋은 거. 네. 네. 그 셀카봉 같은 경우는 만일 그 짐이 쌓여 있는 곳 뒤쪽에 애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짐들을 다 드러내서 볼 수는 없다 보니 게다가 또 드러내다가 애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셀카봉으로 연결해서 뒤쪽을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서 찾는 거예요. 아, 저도 그렇게 해서 숱하게 찾으니까 없는지 확인을 네. 셀카봉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리고 후레쉬 같은 경우는 핸드폰 후레쉬로는 조금 약해요. 바로 앞에만 비치다 보니까 안 보이고 뭐 낮에만 찾는 게 아니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좀 성능을 좋은 걸 쓰셔야 아이가 제대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네,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카봉과 후레쉬 이런 걸 예.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고 깊고 어둡고 구석진 곳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데 잘 숨는다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깊고 어둡고 구석진 곳 어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창고. 창고. 네, 창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는 제일 밑에 계단이나 지하실. 지하실. 네. 계단 밑에 보통 이렇게 짐들도 쌓여 있고 그런 네. 곳이 많아요. 그런데 많이 숨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부터 그럼 네. 먼저 찾아. 제일 먼저 찾아보시는 거죠. 어, 창고나 뭐 지하실, 네. 뭐 계단 밑에라든지 네. 뭐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 이런 곳에 있을 가능성이. 아, 한 가지 추가하자면 아이를 그래서 찾아냈을 때. 네. 절대로 큰 소리를 치시면 안 되고요. 아, 네, 부드럽게. 왜 여기 있어? 막 이런 네, 거. 막 양산아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네. 네. 조용하게 그냥 평소처럼 집에 가자 그러면서 서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특히나 서 있으면 애들이 올려다보면서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서 앉으셔야 돼요. 살구머니 앉아서 내가 가서 잡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내 품에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게 안 됐을 땐 결국은 이제 뭐 직접적으로 잡아야겠지만 네. 일단 그런 취약의 상황을 직면하기 전에 먼저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오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앉아서 눈높이를 네. 맞추고 좀 오도록 유도하는 거. 네, 네. 고양이를 찾는 거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고양이 탐정님께 계속 연락을 의뢰를 하시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탐정님께서 이제 고양이의 습성을 잘 알고 또 가장 잘 찾으시겠지만 고양이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 예방도 어찌 보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예방할 수 있는 포인트 또 이런 것도 있을까요? 고양이 키우신 분들은 사실은 모두 다 알고 계세요. 네. 다시 이제 그 강조를 하자면 방묘창과 방묘문. 그러니까 창문에 방묘창이라고 해서 예, 그 따로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왜냐하면 애들이 방충망을 뜯거나 열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그리고 방묘문을 해야 되는 이유는 현관문이 살짝 열렸을 때 애들이 쏜살같이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걸 사전에 막아주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집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하는 상황. 예, 그러했을 때 안고 나가시면 절대 안 돼요. 소리나 뭔가에 놀래면 품에서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는데 이게 보통 성인 남성들도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애가 힘이 좋아요. 네. 팍 튀어나가면 못 잡아요. 그럼 애가 정말 전속력으로 뛰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반드시 하드 케이스로 돼 있는 케이지가 필요하고요. 거기 그 넣어서 아이를 반드시 케이지에 넣어서 예, 그리고 문은 잘 닫혔는지 그거 확인을 꼭 하셔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시면 좀 지금보단 덜 잃어버리실 거고 저는 굶겠죠. 그렇군요. 네.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 많이 인식이 좋아졌어요. 탐정님이 생각하는 고양이의 매력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네. 네.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매력 중에 하나가 보통 고양이는 도도하다. 네. 맞아요. 네, 눈이 무섭다. 라고 하는데 얘네가 정말 도도하구나 라고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정말 허당인 경우를 많이 봐요. 진짜 네.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바보. 이렇게. 그다음에 눈 같은 경우도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게 맑고 예쁠 수가 없어요. 눈이.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장 좋아하고요. 또 추가하자면은 잘 때 옆에서 잠이 같이 붙어 자면서 골골송을 불러줄 때. 네. 네. 정말 잠이 잘 옵니다. 그럼 고양이랑 평소에는 같이 항상 생활을 하시는 편이에요? 네. 고양이도 이제 그 반려인에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나요? 네. 그렇군요. 찰싹들부터 자요. 이제 반려인을 알기 시작하면은 좀 애정을 쏟아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이제 TV나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고양이들이 이제 주인이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꾹꾹이 해주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왜 하는 거고? 그게 원래는 아기 때 수유 시절에 어미 젖을 이제 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르는 행동인데 그게 이제 고양이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게 평생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기억 중에 하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버릇이 남아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커서도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말랑하거나. 근데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자리 핀다는 느낌도 제 배를 하고 나서 눕더라고요. 제가 말랑말랑해서. 네. 고양이들 그런 모습 보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정말 귀엽죠. 그러면은 반려묘를 사랑하는 모든 집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 네. 사지 마시고요. 입양하십시오. 그리고 버리지 마십시오. 네. 그럼 고양이에게는 집사님이 세상 전부니까요. 반려묘를 키우다가 버리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가요? 상황이 안 되거나 뭐 그래서 버리는 분들도 계시긴 하니까 네. 네, 그럴 거면 차라리 애초에 키우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고양이가 혹시라도 이렇게 누군가가 키우다가 버려졌을 때 그 고양이들의 멘탈도 엄청나게 붕괴가 되겠죠. 그렇죠. 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엄청 받을 거고 이 환경에 적응도 안 될 텐데 그런 고양이들은 길 고양이들처럼 잘 살 수가 있을까요? 특히 털이 긴 장모종 같은 경우 고양이는 여름에는 더더욱 살기가 힘들어요. 더워서요? 집에서도 계속 이제 비껴주기도 하고 좀 사람의 그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인데 집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갑자기 버려져서 길에 나앉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 사냥 능력 같은 경우도 없을 테고 사냥을 못하니까 또 밥을 먹기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길냥이들한테 배척도 당하고 영역동물이잖아요. 네.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쫓아내요.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은 애초에 안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애기. 맞아요. 고양이들이 영역동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고양이들은 어느 정도 무리를 지어서 그 구역, 그 지역에서만 딱 살게 되나요? 보통 자기 구역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그렇다고 뭐 사자처럼 막 무리 지어서 살진 않고 무리는 안 짓고 이제 친구라는 개념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몰려다니다가도 또 각자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은 좀 개인 플레이들을 하죠. 고양이들이. 개인 플레이 하는 고양이들. 어쨌든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고 자신의 그 영역을 벗어나면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영역에 어떤 다른 고양이가 침입을 했을 때 또 쫓아내기도 한다. 네, 맞아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고양이가 탈출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너무 많은 그 호기심 때문에 밖에 뛰쳐나가고 싶은 거. 그렇죠. 그리고 나가게 됐을 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어디 숨게 된다는 거 이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 조언 같은 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워낙에 어릴 때는 활동적이지만 커서는 하루에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는 애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깨 있는 시간에는 그만큼 또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안 놀아주면 애가 그 파워를 가지고 나가버려요. 주인이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좀 놀아줘야 돼요. 네. 근데 고양이들은 어떻게 놀아주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뭐 캣휠을 놓는다든가 캣휠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네. 생겨서 그 안에서 고양이가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네. 에너지 숨을 식혀버리던가 아니면 집사님들이 보통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아, 그 네. 장난감 뭔지 알아요? 네. 낚싯대 같이 생긴.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거 놀아주면 고양이도 지치지만 집사님도 지쳐요. 근데 같이 지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운동 효과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때 노는 모습이 정말 예쁘기 때문에 네. 놀아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애들이랑. 고양이를 키우려면 그렇죠.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또 그 고양이들이 너무 많은 과도한 호기심으로 밖에 탈출하지 않도록 네. 미리 놀아줘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말씀도 네, 좀 와닿네요. 그러면은 이제 탐정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아, 예. 제 개인적인 네. 이야기인데 제가 아직 가서 못 찾은 아이가 지금 생각나는 아이가 둘이 있어요. 네. 공개해도 되겠죠? 네. 옥수동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네, 그 미타사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있어요. 이름은 아란이라고 하얀색 털이 긴 아이입니다. 혹시라도 옥수동 금호동 주변에서 보신 분들이 계시면 연락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녀석은 지금 어제까지 계속 다녀오던 것인데 네, 과천 부림동에서 네, 오드 아이 눈에 흰 옷을 입고 있는 아이예요. 네, 이름은 모모라고 합니다. 모모야, 제발 좀 돌아와라. 얼굴 보고 싶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또 고양이 탐정님답게 찾지 못한 고양이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신 거죠. 언제나 마음에 남아요. 네, 네. 언제든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초대석 마무리하면서 고양이 탐정님 조성민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 한 곡 더 듣고 갈 텐데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캐스커 예, 고양이 편지. 아, 캐스커의 고양이 편지. 예, 예. 이 노래 네, 함께 들으면서 오늘 초대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캐스커의 고양이 편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